정말 눈치가 빠르고 뭔가 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응급 전화를 받고 집에 있을 때 조치를 취했던가 뭐 이런 상황의 결과를 바꾸게 할 수 있었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니까 저는 그게 아직도 이제 가슴 속에 완전 비스처럼 꽂혀 있는. 근데 알 수가 없잖아요. 아프셨었어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아버지께서 심장이 아프시다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저는 또 그 말씀을 듣고 아프시면 병원을 가보세요, 아버지. 당연하지. 이렇게 그냥 얘기하지. 총명스럽게 얘기를 했죠. 이것도 되게 한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심장이 아프다 그러고 제가 감기에 걸렸다 그러면 아버지는 약을 사다 주셨을 것이고 저를 병원에 끌고 가실 억지로라도 응급실이라도 데리고 가실 분이잖아요. 이 시대의 부모님들은. 근데 자식은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제 심장이 솔직히 아픕니다. 그때 그 느낌이 많이 생각이 나요. 이렇게 아프셨겠구나라는. 그러니까 뭐 의학적으로 뭐 병적으로 아픈 게 아니고 이 두근거림 있잖아요. 아, 이런 느낌이셨겠구나. 이 고통을 참으셨겠구나. 더도 말고 아버지가 아프다고 하셨을 때 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셨던 것처럼 저를 키워주셨던 것처럼 저도 아버지를 끌고 병원을 갔어야 되죠. 근데 그걸 못해요. 참 자식들이 지금 정말 80 노모가 계셔도 아프시다 그러면 아우 병원 가세요. 왜 맨날 아프다 하세요. 하시지 말고 아프다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자식들이지. 그렇게 모시고 병원 가고 이거 참 못하네. 그래서 부모 자식은 정말 부모일 수밖에 없고 자식일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일로 인해서 주위를 보는 눈이 좀 약간 넓어진 것 같습니다. 누구의 작은 몸짓 하나에 괜히 신경 쓰게 되고 남이 봤을 때는 그게 오지랖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사람의 표정이 좀 안 좋으면 무슨 일 있어? 그 분이 전에는 전 저밖에 몰랐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그랬고 제가 좋아하지 않으면 쳐다도 안 보는 그런 약간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어가지고.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 같이 출연하시는 샘 해밍턴 씨가 저 진영 씨는 정말 사랑 표현을 잘한다. 원래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모든 역사가 시작된 것 같아요. 아는 동생과 이렇게 좀 자리를 같이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 친구가 부모님의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근데 너무 쉽게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부모님은 아버지한테. 네. 엄마도 사랑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부모님한테 고백을 하니? 그냥 하면 돼. 진짜 사랑하니까 하는 거야. 사랑하니까 한다. 네. 사랑하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이 친구의 그 한마디가 물꼬를 트게 했죠, 제 마음에. 정말 다행인 게 그날 그 친구한테 그 얘기를 듣고 용기를 냈어요. 네. 주무시는 아버지 옆에 가서 깨워서 아버지 정말 수줍게 아버지 들릴 듯 말 듯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했어요. 예. 아버님께서 놀라시죠. 아들아 나도 사랑한다.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아버지한테 사랑 고백을 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잘하셨다. 네, 그게 그것 때문에 조금 마음이 풀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 전체를 다 감싸진 못하는